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? 재현아, 오늘 형이 많이 외롭다. 같이 있어주라.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? 아, 너무. 바지 편한 걸로 줄까? 네, 그래. 좋지. 푹 쉬어. 오늘 아버지도 안 계셔. 엄마, 형이 외롭다는데 어딜 가냐, 엄마. 왜 이래. 재현아, 형아 여자 때문에 너무 힘들다. 이러지 마. 도대체 무슨 일인데. 그래, 그래. 안 그럴게. 대신 나랑 같이 찾아오나. 뭐? 에이, 손만 잡고 잘게. 여기도 자자 우리 아가 자자 잘도 잔다. 아, 형의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고 대포해 줄게. 비비 뭐라고? 어이 비비 앞에 앉은 너. 네. 비비가 뭐라고 하는지 들려? 뭐라고? 아, 쌤 비비가 말하기 싫다는데요? 비비는 필기만 열심히 할 이야기해보시고 있어요. 비비,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? 자, 우리 비비가 열심히 적었으니까 한번 대답해보자.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학생들의 자세란 무엇일까? 줄 알고 말은 제대로 못하나 봐.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말을 잘해야 돼. 이비.